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작은 그래도,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죠. 빨갛게 네. 끝났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행히 0.4% 상승한 2975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오늘 0.6% 상승한 996포인트로 네, 마감을 했네요. 근데 국내 증시 보면 어쨌든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뭐 경제 회복 둔화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네. 네,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대비 좀 상향돼서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유입되었다 정도이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미국의 인프라 통과 법안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이 조금 나오면서 그쵸.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조금 약세로 가면서 시장 상승폭을 좀 제한했다 정도로. 여전히 안 좋았네요 전기차. 네, 정리할 수 있죠. 예,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도체 중심의 그 상승, 그 S전자, 그 또 S 그 하이닉스. 그렇죠. 아, 좋습니다. 훈훈한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어쨌든 주가를 보면은 미국은 한 두 배, 세 배 기술주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국내는 사실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이 좀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뭐 우리 실적 대비한 그런 가치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괜찮은데 네.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분간 좀 선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국내 반도체 업체를 보면은 업황 바닥 통과 기대감이 좀 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의 레벨이 좀 낮다. 그리고 연말에 배당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정도인 거죠. 그래서 배당이 눈에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잘한 배당이.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가격과 가치 차이가 있는 저밸류에이션 종목 위주로 접근은 유효하지 않을까 정도로 국내 시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미리 밀려 있어서 네. 다른 애들 맞을 때 조금 덜 맞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도 뭐 3000 근처이고 코스닥도 1000 근처인데 좀 잘 선방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좀 어땠나요? 중국도 다행히 오늘 상승이었어요. 일단 상해 종합이 0.88% 상승한 3625포인트로 마감했고 네네. 심천 종합이 1.05% 상승한 2504포인트 항생지수가 1.13% 상승한 2300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했네요. 네, 전일에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친 금리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제 또 약세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폭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M&A를 지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장 투심이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벨로퍼, 건자재, 전자제품, 유틸리티 등의 부동산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중국도 뭐 한국도 좀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 뭐 미국 시장도 유럽에서 별 일이 없다면은 좀 같이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오미크론 이슈가 뭐 시장을 덮고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라면은 그냥 약한 하락 정도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뉴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좀 강세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민은행과 은보감회가 부동산 업체 인수합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주가 강세였는데요.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이게 부실한 부동산 기업의 인수를 위한 인수금융은 아니고 네. 일단 예를 들어 헝다가 보유한 그런 우량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량 부동산 기업이 인수하고자 할 때는 이거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시장의 방식에 따라서 정상 개발 프로젝트의 이전 등을 통해서 리스크를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강세였는데요. 뭐 보리 부동산 이런 것들은 5% 올랐고, 뭐 왕커도 3.8%, 우리가 아는 헝다도 2.7%, 벽계원도 3.2%, 그리고 남강개발, 뭐 진빈개발 이런 거의 10% 올랐고요. 재신부동산 같은 경우 10%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헝다가 워낙에 프로젝트를 대형사였으니까, 프로젝트가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이걸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금지시키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헝다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 살리기는 어려우니까 프로젝트별로 좀 잘라서 매각하는 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잘라서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를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는 거죠? 시장 정상화에 대한 조치로 예, 예. 일단 프로젝트를
인수인계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건전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개발사들이 뛰어들어서 뭐 진행이 뭐 막히지 않고 제때제때 되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내가 가지고 옴으로써 좀 더 큰 부동산 업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짭짤한 거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뭐 중국 부동산 시장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헝다가 사는 건 아니고 헝다 갖고 있는 프로젝트별로 좀 지원책이 나왔다 정도로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윤기 실리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윤기 실리콘의 이제 태양광 웨이퍼 가격이 보름 만에 또 다시 인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이랑 뭐 웨이퍼 업체 간의 가격 경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사실은 좀 주가가 안 좋았고요. 오늘은 윤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0.6% 소폭 반등하긴 했고요. 경쟁 업체인 중환 반도체도 한 1%대로 이제 반등했는데 일전에 이제 9월 말에 보면은 폴리실리콘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메탈 실리콘 가격이 톤당 58,000위안에서 23,000위안까지 급락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일단 반영을 했었고 그러면서 태양광 웨이퍼의 평균 가격을 윤기 같은 경우는 7%에서 9%대로 인하를 했고요. 경쟁자인 중환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2%의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네.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내년에 웨이퍼 증설 물량이 좀 늘어나면 업계 간에 이제 치킨 게임이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셀 이런 쪽에 전반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굉장히 악영향인 부분들인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위 뭐 시장도 잠시 갈 수 있어서 수요 확대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오늘 나온 뉴스는 뭐 가격 인하 자체도 누적된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태양광 업체들은 예전에 중국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OCI 이런 것들 대표됐었죠. 그 당시에는 2010년도에 그래서 치킨 게임 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크게 피해를 받고 뭐 주가도 반토막 났고 제주식도 반토막 났었는데 네. 아직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내년에 또 물량 증설이 또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재고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올해 그 발전 설치량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하회했던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반락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지금 상황은 사실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이지만 네네. 지금 자체는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이 태양광도 그렇고 요즘 친환경 뭐 물론 뭐 친환경뿐만 아니라 멀티플이 높았던 고퍼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고 불렀던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맞이해서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네. 좀 조정 분위기인데 태양광 그렇죠. 쪽도 그 네. 어떤 조정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네. 근데 뜯어보면은 그 업황 자체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을 지나서 약간 내려가는 부분들이라서 네. 내년 시점을 조금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추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창 또 뭐 달릴 것 같던 중국 태양광 윤기 실리콘 같은 경우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서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은 LPR 금리거든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17일 날 로이터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뭐 트레이더랑 이코노미스트 40명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29명이 완화적 통화 여건이나 둔화된 경제를 지원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LPR이 좀 인하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중에 15명은 1년물만 인하될 거다. 그리고 14명은 1년물, 5년물 다 인하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가 이제 1년 만기 LPR 금리가 0.05 퍼센트 포인트 인하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OBP 인하됐다는 얘기고 5년물은 이제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1년물 같은 경우는 3.8%, 5년물은 4.65%로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해석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하율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정부가 어쨌든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지 않을 거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제 국내 시장도 아 중국 경기 둔화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제 시장 좀 영향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보면은 유동성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 2019년 8월부터 LPR에다가 그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좀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LPR을 낮춰서 고시하는 방식으로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를 했는데 네. 작년 코로나 때 이제 2월에 한 0.1% 낮췄고요. 4월에 0.2% 낮추고 20개월 만에 사실은 이제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하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 의지를 좀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라고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통화정책의 기조가 어쨌든 완화적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정정책도 여전히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향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사실은 뭐 저는 뭐 일종의 호재잖아요. 어떻게 됐건 그렇죠.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OBP는 좀 작은 거 아닙니까? 예, 네. 이거 뭐 내리려면 우리나라도 0.25% 25BP씩 내리는데 중국이 OBP 내리는 건 그냥 뭐 힌트만 던져준 수준이지 네, 않을까요? 그렇게 네. 받아들이면서 사실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큰 폭의 인하는 좀 어렵다고 보긴 해야죠. 좀 네. 부담이 근데, 된다. 네, 근데 네. 인하 폭이 어쨌든 크지는 않았지만 정책이 이제 변화를 좀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이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증권사 현지 증권사 코멘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예, 예. 지준율 인하랑 이제 같이 나온 얘기긴 한데 뭐 CICC에서는 이제 뭐 지준율에 대한 얘기하면서 네. 일단은 지준율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그 이제 통화 정책 완화의 효과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신용 대출 공급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22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화 정책 순위에서는 비교적 좀 뒤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CMS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12월에 지준율 인하하기 사실 좀 드문 케이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008년과 2011년 우리 금융 위기 때 했었는데 지금 한 거를 보면은 어쨌든 리스크 방지의 차원에서 정부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TN펑이라는 뭐 증권사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지준율 인하 1조 2천억 했거든요. 근데 실제 MLF라고 중기 유동성 창구가 만기 도래되는 게 9,500억 위안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제하면은 2,5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에 정부가 보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중국 코멘트 나온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내년에 지준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스탠스로 바뀌지 않나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 현지 증권사 코멘트를 제가 이게 쭉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가 하긴 했는데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대로 가긴 좀 부담이 돼서 그냥 OBP 약간의 요즘 표현으로는 좀 맞배기 정도. 우리는 이쪽으로 한다라는 방향만 좀 보여줬고 내년에도 이 코멘트들을 보니까 할 수는 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준 인하 할 가능성 좀 많은 것 같고 네. 이제 금리 인하는 좀 뒤에 처지겠지만 그래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는 지준율 거죠. 인하로 먼저 시도를 해보고 뭔가 더 안 좋은 게 발생을 하면. 기준금리까지 가겠지만 일단 지준율이나 정도로 네.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 공격적인 인하가 좀 나와줬으면 기대를 했지만 좀 부담이 되긴 되겠죠. 저 반대가 또 미국에서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중국은 정부 스탠스가 약간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미국은 네네. 이제 매파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은 오히려 통화 정책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재정 정책은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국이랑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 자체를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가지고 제가 오늘은 뭐 현지 증권사의 A주 관련된 코멘트라던가 네네. 글로벌 IB들의 내년 중국 시장 관련된 자료가 있어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봤거든요. 네. 요거 보시고 내년 주시죠. 투자 부분들을 한번 찾아가시면 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지 증권사의 22년 A주 전략의 공통점은 어쨌든 아까 말씀 유동성은 좀 완화될 거다라는 네. 얘기고 그리고
블루칩 주식을 좀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블루칩 주식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빅테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쪽도 약간 조금 풀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가격이 내려갔다 이거죠. 반값 반값 그렇죠. 나고 했으니까. 사실 예. 이제 뭐 과매도 국면에 있다라고 사실 봐야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책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리레이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 산업 여전히 올해도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소비 쪽도 16% 정도 빠졌더라고요. 중국에서 네. 올해. 올해. 네, 근데 안 좋았네요. 어쨌든 소비 산업도 전반적인 회복을 낙관적으로 판단한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여전히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풍력, 태양광 이쪽은 높은 호경기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전통적인 시클리컬은 조금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실 올해는 중국 시장 산업 그룹별로 제가 수익률을 좀 봤더니 에너지, 자본재, 내구 소비재, 유틸리티 그러니까 시클리컬이 좋았어요. 네. 근데 내년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가지 정도 정리할 수가 있고 예, 예.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일부 증권사 내용이긴 한데 뭐 부동산이나 건자재도 좋게 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글로벌 IB 있다 얘기 드리겠지만 거의 이쪽은 안 좋게 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주 관련 테마 이런 쪽도 뭐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제 계열사인 미래세 자산운용의 상해법인에 나온 얘기들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신에너지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여전히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높은 확률로 산업 내 이제 개별 주식의 분열 현상이 일어날 거다. 말 좀 어려운데 정리하면 산업 내 종목별로 좀 차이를 보일 거다. 어우, 네. 더 어려운 시장이겠네요. 그렇죠. 사실 내년은 조금 더 어렵게. 누가 좋을지 누가 나쁠지를 지금 중국 기업은 이름만 봐도 헷갈리는데. 그렇죠. 사실 예, 예. 태양광을 우리가 딱 이제 친환경을 딱 보면은 아까 태양광은 약간 지금 꺾이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뭐 풍력 중에 해상 풍력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올라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내년에 만약에 중국에 이런 신에너지 사업을 투자를 하려면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다 같이 시장이 오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미래에 차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능성이.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블루칩 같은 경우는 좀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내년 시장이 사실 어렵지만은 예.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투자할 때 뭐 올라가는 종목들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네. 빠질 것 같은 종목들 안 넣는 것도 사실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를 보고 정책 좀 위반되는 종목들은 좀 빼는 것도 사실 방법이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좀 산업을 사실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서 어떤 쪽이 시클리컬하게 더 좋아지는지 부분들도 좀 체크해가면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근데 현지 증권사, 중국 증권사들의 22년도 에이즈 전략 공통점 이런 거 제가 쭉 보니까 유동성이 일단 완화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아직은 모르지만 내년에 좀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덕분에 소비 산업은 내년에 좀 올해는 워낙 안 좋았는데 네. 내년 소비 사업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리고 중국이 계속 밀고 있는 신에너지 사업, 에너지 사업들이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좋은데 조금 종목별로 좀 봐야 되는 아니면은 그 업종별로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 보면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스트림 아까 가격 얘기하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다운스트림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해외 IB들은 뭐 중국 시장 좀 뭐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이 세 개가 평가한 내용인데요. 네네. 골드만삭스가 긍정적, 긍정적이다. JP모건이 매우 긍정적. 매우 긍정적이요? 네, 매우 긍정적. 아. UBS가 다소 긍정적 이렇게 네. 나왔어요. 네. 골드만삭스 하는 얘기는 뭐 현재 중국 시장 자체가 퍼가 12배 정도 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고 전체 글로벌 주시장 대비 뭐 30-40% 디스카운트 받는 수준이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투자들이 중국 시장이 좀 돌아야 될 때라고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20차 뭐 당대회, 신빙 3기 연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멀티플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무 싸다. 그렇죠. 예, 예, 예. 뭐 JP 모건 같은 경우도 뭐 정책의 가시성이 있고
그리고 뭐 신용 충격 완화에 대한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뭐 어땠고 어땠고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뭐 시클릭을 좋았고 뭐 나머지는 안 좋았고 뭐 내년에는 뭐 새로운 부분들이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미중 관계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내년에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그런 부분들과 별개로 어쨌든 글로벌 아이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동성 완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증시 상승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올림픽에 대한 부분들 혹은 내년에 뭐 1월에 역내 포괄적 경제 자동 반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게 발효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투심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 멀티플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퍼가 12배 정도 수준으로 5년 내 가장 싸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것까지는 뭐 저도 이해를 하는데 JP모건은 매우 긍정적을 냈네요. 네. 지금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건 물론 가격이 싸다는 게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들이 좀 완화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미중 관계 개선. 그러니까 요즘에 또 뭐 관세를 좀 서로 상계하는 뭐 그런 것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세 부분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예, 예. 뭐 워낙 지금 미국의 물가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개 관세가 사실 인하가 되어야지 미국에 또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낮추려고 없애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예, 아무리 결론적으로 이 해외 IB들은 역시 뭐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좀 눈여겨보는 게 많이 빠졌다. 이거 좀 가치 투자적인 그렇죠. 입장에서 네, 좀 맞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네. 언젠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은 사실 이제 새 IB 모두 뭐 재생에너지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진 게 IT 쪽이잖아요. 네네. 네, IT 쪽도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IT,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좋고 아까 말한 소비재 관련해서 음식료도 여전히 뭐 좋고 뭐 가전 이런 것도 사실 못 올랐거든요.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공통적으로 안 좋은 것들은 내년에 이제 헝다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이 안 좋으면 당연히 관련된 뭐 건자재 이런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은행도 또 안 좋잖아요. 대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대출이 뭐 좀 예. 빡빡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자체는 내년에 여러 가지 뭐 상황으로 봤을 때 혹은 정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중국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뭐 IB들, 증권사들 원래 좀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하는 곳들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가격 메리트가 특히 시진핑 연임 3년임이 결정이 되면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올라가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이제 3년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룰을 정했잖아요. 네네. 공동부유라는 기조를 정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빠지고 그러면서 또 디레버리징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도 빠지고 예. 그리고 일부 본인들이 추구하는 뭐 친재생 쪽만 올라갔는데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스탠스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네네. 시장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사실은 저점을 잘 잡아야 투자가 그렇죠. 좀 쉽게 네.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아이들 기준은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내년에 좀 저점이 좀 잘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어땠나요? 네, 미국 시장은 지금 좀 안 좋게 사실은 또 끝났는데 어제 또 밀려 끝났죠. 네, 어제 또 예, 밀려서 예. 끝났고 뭐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지배하는 것 같고요. 예. 다우가 1.23% 하락했고 나스닥은 1.24%, S&P 500은 1.14% 하락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가 FOMC 이후에 당일날 괜찮았고 그 뒤로 또 계속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쭉쭉 밀리고 있어요. 네, 계속 지금 밀리는 부분들이라서 예.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장이고요. 일단은 오늘 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로 사실 좀 빠졌었고 그 다음에 뭐 조맨친 이 사회 지출 법안 반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투심 또 위축이 됐던 예. 부분이 있어요. 조만치라 그러니까 꼭 한국인 같이 친근하네요. 조만치죠. 예. 네 맞죠. 만치신가요? 뭐 조만친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만친. 예. 네, 조맨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사진 봤더니 완전 할아버지시더라고요. 네. 아, 딴 얘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해 BBB 법안 예. 좀 어렵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했었고. 그 연말 앞두고 헤지 펀드들의 리밸런싱 수요가 또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커트러블데이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 방면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FOMC에 대한 부분들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한 범주 안에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20이라든가 영란은행도 뭐 긴축을 또 했었잖아요. 20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팬데믹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기존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좀 증분하겠다는 얘기는 했었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에 깜짝 금리 인상은 했는데 양적 완화 뭐 기존은 좀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로 계속 밀린 상황이고, 근데 이걸 사실 일시적인 하락으로 볼까 아니면은 뭐 추세적인 부분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아직은 일시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기업들의 EPS가 중요하잖아요. 네. 내년 기업의 EPS가 한 7에서 8% 정도 이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쩐 실적 기반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9월부터 10월 초에도 사실은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그때 3분기 실적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미국은 특히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 여력은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들도 뭐 한 3개월 정도 뒤에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면 소비도 좋아지고, 그럼 기업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은 좋아진다 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가를 구성한 요소가 EPS 곱하기 퍼잖아요. 네네. 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1.5% 정도 되는데 내년 금리 인상 3번 정도 반영한 수치라고 하니까 여전히 뭐 실질 금리 자체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부분들이야 내년에 시장을 부양할 것 같고, 뭐 퍼 기준으로 봐도 올해 뭐 21배면 내년 20배 정도로 본다고 해도 뭐 퍼가 약하게 축소가 되고 EPS가 강하게 올라가면 주가는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올해 뭐 9월도 마찬가지고 좀 약해질만 하면은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 발표 시즌 한번 되면 또 올려주고, 그렇죠. 또 뭐 악재가 나와서 좀 약해질만 하면 강한 실적 한번 나와서 네. 또 올려주고 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지금 뭐 4분기 실적이 발표돼 이제 내년 초를 또 기대하는 수요들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유동성 공급 축소가 나오니까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시장이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 더는 이제 당연히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 네, 어제 오늘도 보니까 뉴욕의 확진자 수가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오미크론이 거의 한 73%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지난주에 3%였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한 주 만에 그냥 뭐 주도 주공이 바뀌었다는 네, 등 뭐 그런 델타가 27%고 그리고 이제 WHO에서도 뭐 오미크론이 89개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뭐 1에 3일 정도 사이에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근데 유럽이 사실은 지금 봉쇄 정치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도 이제 유럽의 케이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백악관이 사실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 기준으로 기준이 아니라 중증 환자로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봉쇄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새벽이나 내일 오후 정도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관련 기자회견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사실 잘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오미크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팬데믹 터졌을 때는 우리가 돈을 더 풀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다르게 이제 긴축으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고물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네. 그 노무라 증권 이런 데서 나온 내용도 보면은 그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제 공급망 혼란이나 노동력 부족 심화되면 인플레이션 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기조가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미국은 이번 주에 그 바이든의 연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서 만약 오미크론이 확진자를 발표 안 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증자 기준으로 해서 봉쇄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예,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 우리 좀 눈가리가 아웅하는 것 같긴 한데 확진자 숫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중증자 숫자로 보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별로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으니까 뭐 셧다운을 하거나 뭐 추가적인 제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왠지 불편한 숫자를 안 보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시장을 예측해야 예, 예. 되니까 FOMC에 예. 대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고 예, 예. 그리고 그 일시적인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향후 시장을 좀 예측해 봐야 되는데 결국엔 제가 볼 때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정도로 네.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대단하네요. 처음에 오미크론 등장했을 때 뭐 남아공에서만 멈출지 글로벌로 퍼질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진짜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주도적 불과 2주 전입니다. 2주 전인가요? 네, 한 달도 아니라. 불과 2주 전이었어요. 지금 주도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와, 진짜 참 글로벌 시대네요. 다행인 거는 남아공에 지금 접종 완료율이 한 27% 정도거든요. 네. 근데 사망자 별로 크게 안 늘는다는 얘기가 있고. 예.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많이 걸리긴 하지만 아직 사망자는 많이 올라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점을 좀 지나고 나서 사망자가 줄어 뭐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리오픈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미크론에서 진짜 몇 년 된 얘기 같은데 2주 된 얘기라서 조금 더 지켜보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쌓이면 좀 이 공포가 좀 가라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